넘쳐나는 원조 맛집, 수십 년 전통 맛집, 명인 맛집, 줄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맛집. 수많은 맛집들의 수식어는 누가 만들어준 걸까요?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짜 맛있는 음식을 찾아내는 노자. 자, 오늘도 가장 평범한 입맛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평가단 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야, 이번 매치의 주인공 궁금하시죠? 네. 여자들을 한장하게 만드는 달콤 간식입니다. 뭐지? 바로 도넛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간식 도넛 선수들을 모셨는데요. 판정단 여러분들 어떤 도넛이 맛있나요? 반죽이 잘 돼가지고 식감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름이 너무 많지 않아야 돼요. 아. 저의 도넛 철학입니다. 네. 야, 그걸 어떻게 알고 먹어요? 몰라요? 보면 알아요? 네. 평소에 즐겨 먹는 도넛 있었어요? 저는 크리스피 도넛. 아, 맛있지, 맛있지. 커피 도둑, 커피 도둑. 먹는 순간 나는 신세계를 봤어요. 네. 정말 처음 먹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야, 근데 약간 맞아. 그거 하나 먹으면 계속 먹게 돼요. 맞아. 네, 저 한 7개까지 먹은 것 같아요, 한 번에. 크리스피가 도넛 하나의 칼로리가 200칼로리 넘는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맛있게 먹어야지. 엄마가 그랬어.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다고 그랬어요. 도넛 판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비싸면 많이 못 먹습니다. 저희는 또 질보다 양이거든요. 채우지 못할 거면 먹지 않는다. 그럼요. 입맛만 배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먹었을 때 계속 또 먹고 싶은, 또 생각나는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돼요. 아, 맛이 있어야 돼. 계속 끌려야지 계속 먹지. 저희도 아무리 많이 먹는다 그래도 맛없으면 안 먹습니다. 아, 그치. 도넛 얼마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먹을 용의가 있습니까? 일단 두 개는 먹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니 보니까 한 10개씩 먹어요. 네? 제가요? 네, 진짜로. 진짜 잘 먹어요. 원래 이런 친구들이 많이 먹어. 저희 같은 애들 오히려 소식한다니까. 알죠? 너무 억울해. 솔직히 인기 달라요. 솔직히